제가 읽어드린 말씀들은 정말 중요한 건강정보예요. 그래서 마늘, 여러분 흑마늘 제가 전에 얘기했을걸요? 만들어서 드시라고.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요즘에는 올해는 흑마늘이 싸가지고 이렇게 1kg 사면은요, 이렇게 한 봉 있잖아요. 한 봉씩만 해가지고 해도 돼요. 요즘에 13, 14일 정도 봄 밥통에다가 탁 씻어서 담아놓으면 까맣게 블랙이 돼요. 그래갖고 그거 딱 꺼내서 이틀 건조시켜서 냉장 보관하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먹을 거는 한 일주일 먹을 건 냉장고에 해놓고 이렇게 한 5, 6달씩 드시면 돼요. 가족들이 다 그렇게 먹어요. 그게 보약이요. 여러분 저기 한의원에 가서 한약 드시지 마시고 이런 보약을 드셔. 얼마나 오리지널 보약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감기도 안 걸려. 그게 면역력도 엄청 좋게 해줘요. 여러분 박장대소 웃음운동 많이 하신 분은 뭐 다른 거 안 먹어도 돼. 그렇지만 몸에 좋은 거는 먹어야지. 그쵸? 그래서 제가 챙겨 먹는 거예요. 감기 절대 안 걸리잖아. 절대 안 걸려. 여러분도 꼭 그렇게 마늘 그렇게 해서 드시고 시금치 자주 드시고 콩나물 국도 치매 예방에 아주 좋다고 저번에 제가 강의할 때 알려드렸어요. 콩나물 국 제가 먹은 지가 한 3-4일 떨어진 지가 그러네. 한 박스 사면 한 4-5일씩 먹어요. 실컷 먹는 거예요. 많이 드실 수 좋다고 그러더라고. 나물도 하고 콩나물 국물도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려면 이런 거를 많이 배워야 돼요. 배워야 권장을 하지. 안 배우고 그냥 수학 그다지 시키로 하면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돼. 그쵸?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꼭 참고하셔서 지키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 준비 받을 준비다. 자, 허리 펴시고 네, 파워 엔더핀 건강 전도사 김정호 감사 인사드립니다.
건데요. 그걸 요렇게 요렇게가 아니라 빡빡 치는 거야. 이래야 뇌가 자극이 많이 돼서 운동이 돼요. 그래서 뇌가 기억력이 좋아지고 활성화가 잘 되는 거예요. 빡빡 치면서 시작! 안녕하세요.
Oh.
길게 내쉽니다. 시작. 박수 보세요. 차가 한번 더 시작. 네. 좋으시죠? 행복하시다? 네. 가장 어렵게 지은 절이 무슨 절일까요? 가장 어렵게 지은 절이 무슨 절일까요? 하면 제가 하루 왔는데 기억나시는 분? 네. 가장 어렵게 지은 절 없으세요? 자, 오늘 해보세요. 네 글자요. 우여곡절. 가장 어렵게 지은 절 우여곡절. 하나만 해야지. 아, 잊어보니까. 네, 암기를 해야 된다니까. 암기. 개똥벌레 곡에 맞춰서 한번 우리 같이 해봐요. 당신을 바라보니 시작. 당신을 바라보니 행복해져요. 아까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요. 당신의 얼굴 미소가 나를 웃게 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 근심 걱정 모두 다 버리고 웃어요. 아하하하하하. 웃으니 기분이 좋아. 당신과 나는 웃음 친구예요. 당신과 나는 웃음 친구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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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 더 시작. 행복하시죠? 네. 행복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으면 마음을 내려놓고 무조건 이거 웃음 치료 운동 할 때 무조건 그냥 망가질수록 좋아요. 아셨죠? 네. 여기서 정답하지 말고 망가지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화면을 한 번만 하고 마칠 거예요. 주먹 치세요. 주먹. 전화 한 손이지만 주소로 불끈 주먹. 나.